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목전에 둔 프리미어리그 1위 팀인 아스날이 강등권에 위치한 에버튼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이에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이번 경기 에버튼전 충격패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드러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에서 아스날은 에버튼의 홈 구장인 구디슨 파크로 원정을 떠났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맞붙은 양팀 아스날과 에버튼은 각각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위 그리고 19위 자리에 위치한 엄청난 전력 차이를 가지고 있는 팀들로서, 아스날의 경우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핫스퍼 등 강팀들을 연달아 잡아내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5개월째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절대적인 리딩 클럽이었고, 에버튼의 경우 월드컵 기간 이후 재개된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FA컵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정말 심각한 성적을 기록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아스날과 에버튼의 경기는 그야말로 엄청난 언밸런스 미스매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력 차이와 최근 기세가 정말 차이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아스날은 에버튼을 상대로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가지고 경기를 지배하면서 거의 7대3 이상의 점유율 비율을 가져간 만큼 아스날에게 기본적인 경기의 판도 자체가 매우 우세하게 흘러갔지만, 엄청난 화력을 자랑했던 아스날의 공격진은 오늘 에버튼의 수비를 전혀 뚫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에버튼의 날카로운 역습에 번번이 위험을 노출하면서 슈팅 숫자나 찬스에 있어서는 에버튼이 더 많이 가져가는 등 그동안 리그에서 지는 법을 몰랐던 아스날에게는 뭔가 분위기 자체가 심상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경기시간 60분 에버튼은 한 번의 세트피스에서 제임스 타코우스키 선수가 헤더골을 뽑아내면서 선제 득점을 가져갔고, 결국 아스날은 남은 시간 동안 에버튼을 몰아붙였음에도 득점을 해내는데 실패하면서 올해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던 에버튼에게 그야말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번 경기 패배는 19년 만에 우승을 바라보는 아스날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패배가 아닐 수 없었는데,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난 에버튼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이 상황을 역전시킨 것에 대해 먼저 축하해야 하고, 그들이 정말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스러웠고, 특히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해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나는 그들이 정말 다이렉트했고, 우리는 그러한 유형의 게임을 컨트롤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발생한 오픈 상황에서 우리는 더 많은 골과 확실한 기회로 마무리해야 했다. 오늘 당신의 선수들이 관중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실망했는지, 맞다, 하지만 우리는 관중들이 가질 에너지를 통제할 수가 없다. 나는 그러한 힘이 정확히 오늘같이 나올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 가지는 게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가능한 한 그들을 조용하게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좌절감을 그들에게 유발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순간과 관중들이 오늘의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도록 허용한 우리의 또 다른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 팀이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시즌에 벌써 그런 경기를 많이 해왔다. 이것이 그들이 매일 훈련하는 것이다. 경기를 컨트롤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으려면 수비를 정말 잘해야 한다. 잠시 동안 우리는 그것을 했고, 다른 순간에서는 우리가 게임에서 우위를 점할 만큼 충분히 잘하지는 못했다. 난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팀이 알길 원한다. 나는 3시간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 석 달 전보다 그들을 지금 훨씬 사랑한다. 선수들이 승리하고 잘할 때 옆에 있는 것은 매우 쉽다. 선수들을 더 사랑하고 스태프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순간들이고,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것이다.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대한 이 여정은 어렵고 도전적일 것이고, 중간에 큰 걸림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브랜트포드를 이길 수 있는 올바른 정서적 정신으로 토요일에 도착하기 위해 한 주를 정말 잘 준비해야 한다, 라면서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오늘 경기 패배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을 드러냈고, 찬스를 결정짓지 못한 부분에 특히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으며,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한 충격은 다음 경기에서의 승리로 반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말 아스날 올 시즌 19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 빅6팀을 상대로도 거의 안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팀들을 상대로도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우승에 대한 확신을 키워가고 있었던 순간에 강등권 팀에게 일격을 당해버렸습니다. 아스날로서는 자신들의 오랜 숙원이 담긴 우승 도전이고, 지난 맨체스터 시티와의 FA컵 패배 이후 공식전 2연패이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기운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2연패가 아스날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지, 다음주 브랜트포드와의 경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